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지나고 다시 가을 날씨로 되돌아왔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날이 더 온화해지겠는데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특히 일요일 아침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높겠고, 낮 기온도 주말 내내 20도 선까지 올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를 고려해서 외투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의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 남부 내륙 지역은 오전까지 뿌연 안개가 끼겠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는데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와 전남에, 월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겠고, 수능일에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